팔다리를 옆으로. 자, 하나, 둘, 셋. 나가. 어,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탈출 성공.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빨리 가서 불러와, 사람을. 살려주세요. 근데 은수님 번호 안 받아. 기다려봐. 일단 내려가 볼게. 안녕하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어, 저기 놀이공원이에요, 여기 다. 저기 내려가 볼까? 나 저기. 재밌겠다 저거. 근데 문제는 지금 너무 높다. 메리 끝. 그치만 자기는 공연을 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놀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잠깐 쉬고 있다는 점.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뭐 할 때는 뭘 찍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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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여러분 저기는 상점들이 쫙 열렸어요. 아, 여러분 밖에서 사진 잠깐 찍었거든요. 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인중이랑 코랑 여기랑 뭐 온몸이 지금 끈덕끈덕. 이게 베트남 날씨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사진은 아마 거의 다 장옥이가 찍어줬을 거예요. 포토 장옥. 포토 장옥. 오케이. 들어가시죠. 너무 덥습니다. 과연 여기 방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지. 누누누. 와. 너무 덥다. 진짜 너무 시원하다. 여러분 선샘왕 영준이 오빠 보여드릴까요? 영준이 오빠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멋쟁이입니다. 저의 기다방이에요. 야, 너 그러다 찔린다. 여러분 저희는 또 이제 2번째이자 마지막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연도 잘 끝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 빠이 빠이. 땀 봐요 여러분. 야, 땀 봐. 여러분 저희는 지금 부츠 씻고 숙소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로. 하나 둘 셋. 여러분 이거는 베트남 아이스크림이에요. 저는 초코맛 이고 가정이는 스트로베리. 딸기 아니네요. 반반이네요. 반반이야? 이건 뭐지? 바닐라랑 초코. 그러면 이거 먹을게요. 이거부터 먹어요. 이거 야 가정아. 1번, 2번 골라봐. 1번. 오케이, 그럼 초코 먼저. 야, 위에 초코, 아니, 잼이다. 우리나라는 초코가 다 붙어있는데, 여기는 잼이에요, 잼. 초코 잼. 자, 딸기만 더 마시자. 나 새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맛. 내가 왔잖아. 제주도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와서 느끼는 건데, 참 자연은 참 예뻐.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여러분 도착했어요. 오! 이번 숙소는 좀 좋을 것 같은 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1층에 바로 카페가 있더라고요. 너 엘리베이터가 있어. 아 맞아. 엘리베이터도 있고. 커요. 그리고 사람들이 캐리어 들고 가서 읽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시민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어가 어때 거기? 진짜 좋아? 내가 원한 거야. 내가 원한 거. 진짜? 오케이, 우리 방 들어간다. 다정 씨 문 열어주세요. 띠드르르링. 오! 오, 야, 괜찮은데? 화장실. 오. 도착했어요. 오.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꽈내가지고 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음료수도 이만큼이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죠? 소감이 어떠신가요? 마음껏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호텔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까랑 너무 다르죠? 그러면 이제 좀 제대로 여유를 즐겨보도록 합시다. 수아링 수아링. 와이. 지금 장호기 방에 놀러 가요. 연습하고 한 며칠 전부터 수아랑이 됐습니다. 저희 기분이 어때요? 수아랑이 된 기분이? 저 유튜브에 댓글 달았는데 유튜브에 댓글 달아줬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저희 방 화장실 보실래요? 두둥. 짜잔. 좋죠. 수아님. 네. Come on baby. Come on baby. 엔지. 뭐 하는 거지 지금? 이수아 사진 찍고 있는데 영진이 오빠 사진 찍고 있고요. 박자욱 사진 찍고 있고요. 김경수 사진 찍고 있어요. 연예인이에요 아주. 조금만 내려봐. 여러분 호텔에서 환상 보여주세요. 제가 달러를 미리 바꿔왔거든요. 수아 오늘 머리 너무 예뻐. 아 정말요? 이거 제가 했어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저 베트남 못하지만 영어로 적혀있네. 나 카라멜 마키아토 시킨다. 나도 시킬래. 사실 이건 뭐죠? 카라멜 마키아토입니다. 맛있으신가요? 맛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베트남 투어를 시작할 건데요. 벌써 시작부터 오토바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야, 수원을 제대로 뛰고 싶어. 롯데리아. 여러분, 여기 롯데리아가 있거든요? 오실래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짜잔! 여기 롯데리아가 한국의 방탕시래요. 진짜. 뭐했어? 트레메스. 이상한 문제야. 여러분 여러분 정말 반가운 일자리를 발견했어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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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났대. 우리 장옥이 이런 데서 춤 한번 춰주면 안 돼요? 아니 멋있는 거 해줘요. 멋있는 거. 자 여러분 베트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엄청난 심호흡을 하고 자 갑니다. 준비 일단 오케이. 쉬지 않고 오케이 오케이. 차가 이렇게 많아요. 어 무서워. 저 사실 엄청 심장 쫄깃쫄깃한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걸었어요. 너무 더워요. 베트남은 진짜 땀을 또 이만큼 흘렸네.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샤워를 하고 싶지만 다시 나가야 돼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또 땀을 이만큼 흘리고 왔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저녁은 여기 호텔 8층에서 먹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호호.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이렇게 식당이 있습니다. 와우 야외? 대박. 야외에서 오케이 좀 덥긴 하지만 자 여러분 오늘의 저녁은 뷔페죠. 맛있겠어.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장옥이 먹는 모습을 보네요, 여러분. 자, 맛이 어떤지 말해주세요. 맛있어? 진짜? 대박.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빵이 좋아요. 아, 원래 밥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내가 해줘? 응. 근데 소시지 먹고 먹어. 야, 근데 맛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집에 있을 때도 김치 안 먹는데 여기 오니까 김치가 맛이 나.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이놈. 아니 수고도 해야 돼. 지금 많이 먹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맛있어? 사람의 푸지 맛있어? 미쳤어요. 많이 먹어. 어떡해. 가보세요. 이거 봐, 또 빠졌어. 아니, 참 잘 빠지네. 소세지. 나 우리 맞죠? 고생했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 가죠? 저희 안식장 가요. 그럼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자. 하나, 둘, 셋, 고고! 저희는 지금 베트남 택시를 탔어요. 뒤에 3명 탈 수 있고 여기에 3명 탈 수 있고 이렇게 탈까 했습니다. 아, 여러분 베트남에서 길 건너기가 너무 무서워요. 막 이렇게 막 와가지고 저희 그냥 진짜 그냥 건넙니다. 그냥 완전 막막 건너요. 막막 어 무서워요. 손을 그래도 안 멈춰주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 야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밤 안 갔죠? 이렇게 나무가 엄청 엄청 예뻐요. 대박. 여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베트남 시간으로 9시 32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우와 진짜 여기 뒤에도 오 믿을 수 없다. 벌써 또 인중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더위 먹이고 갔거든요 살짝. 일단 좀 더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잘 안 나와. 저희 한번 더 쳐봐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여워. 이 베트남 애기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유튜브 오케이 오케이. 아 발이 너무 작아. 와. 너무 귀엽죠. 네. 귀여워. 여기 지금 베트남의 거리 공연하는 데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팀보다 여기가 인원수가 좀 적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더 모일지. 미쳤어. 지금 땀 보이십니까? 와 진짜 레알 찜질방. 와 진짜 땀 장난 아니죠? 진짜 올해 들어서 이렇게 땀 처음이에요. 진짜 색다른 경험입니다. 지금 방금 무슨 아프리카 TV 하시는 분도 만나가지고 거기 생방송 들어가서 또 홍보하고 있어요. 최고 최고! 여러분 선생님 패션 후르츠 사줬어요. 살려주세요. 아 여러분 나 원래 땀 진짜 안 나? 나도 물 안 양을 지금 근처 카페에 왔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소금이. 어, 써주세요. 저는 좀 작은 사이즈 샀어요. 왜냐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 귀염뽀짝하려고요. 너무 예뻐.
여러분 근데 오늘은 지금 춤춰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집에 갑시다. 그리고 내일 실컷 놀 수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숙소에서 놀든지 좀 쉬도록 할게요. 그럼 숙소로 가자! 가자 오죽 가자 잘가 이수아. 우와야! 꿀잼 얘는 운전을 못하는데? 이수아 저기 있어요. 저기 겁나 잘 타요. 오 운전 잘해. 잘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잘 타는데. 이걸 봐야 돼. 내가 뛰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오는 길에 엄청 현란한 반바지랑 위에 반팔 셔츠랑 이렇게 모자까지 세트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7,000원을 샀습니다.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일단 씻고 친구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이 여러분 제가 씻고 왔는데요. 배터리가 없네.